자, 제일 먼저 보면 이 개발이라는 게 있을 때요. 첫 번째 의의는 요거는 이제 학자가 정의해 준 거예요. 개발이란 인간에게 생활, 작업 및 쇼핑, 레저 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이다. 이게 결론적으로는 뭐를 만들어내는 게 개발이라고 그랬냐면요. 이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개발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인간이 이제 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경제 활동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경제 활동이 생산 또는 소비 활동이거든요. 이번에 왜 코로나19 때문에 각 나라 간의 교육이 중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경제의 전반적인 부분이 어려워지는 거죠. 생산하고 소비에 차질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독려하는 게 이제 개발이란 얘기인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조금 유념하셔야 될 점은 2번이에요. 2번에 보면 부동산 개발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이렇게 쭉 행위가 있죠. 이건 법령에 기초한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음 중에서 부동산 개발에 해당되지 않는 걸 고르라 해놓고, 1번은 뭐라고 해놓냐면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 2번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3번은 조성, 건축, 대수선을 하는 행위, 이렇게 쭉 주죠. 그리고 4번쯤에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 이렇게 들어가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쭉 나눠가지고, 예, 그래서 그거를 유념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법령에 기초한 건데, 뭐를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예,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는 거. 그리고 그 문제가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를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하고 이럴 때, 나중에 동형 모의고사 그럴 때 이제 문제로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초이스가 가능하시면,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고요. 뭐또 이제 개발에 대한 거는 어떤 의미로 얘기하냐면, 사회적 수요 있죠? 이 수요의 요구 있죠?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새로운 공간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생겨요. 그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또 개발이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제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 공동주택,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사회적 수요가 요구한 거죠. 단독보다는 뭐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게더 낫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이게 바뀌어가지고 어느 순간에 주 5일 근무에 따라서 전원주택 있죠. 예, 이걸 또 수요가 늘어나면 또 전원주택을 막또 지어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내는 공간을 제공하는 게 개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옆에 이제 가시면 개발의 과정이라고 있죠. 예. 과정 또는 단계라고 했을 때, 요거는 이제 지문상에서 활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7개의 단계가 있다라고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아이디어 단계죠. 모든 개발 사업이라는 건요, 개발업자의 아이디어 또는 구상에서 출발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콘도미니엄 있죠. 또는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던 펜션이 있죠. 예, 이런 것들이 다 개발업자의 아이디어에서 출발이 된 거죠. 그러니까 펜션 자체가 연금의 뜻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정년 퇴직해서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이 펜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가면서 고령화 시대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날 수가 있죠. 젊은 세대도 주거 취약계층으로 마찬가지고.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한 주거 공간이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새롭게 필요를 할수 있겠다. 그럼 이제 그런 거를 구상을 해보는 거죠. 구상을 해보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게 이거죠.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를 우리가 이렇게 했었죠. 예타라고. 그래서 이게 공영개발 사업을 하든 민간개발 사업을 하든 간에 이거는 꼭 해야 돼요. 예비적 타당성 분석을 생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분석을 해야 되냐면, 예, 경제성 분석을 하는데 이거를 여기서는 대충 한다는 얘기예요. 대충. 일단 경제성이 있느냐 이걸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개발 사업 시 완성 시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대략 계산해서 수익성을 검토하는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수익성이 있으면 다음 단계로 가고요. 없으면은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거죠. 예, 이때 우리가 분석하는 게
그게 비용 편익 비율 분석이 있죠. 예, 그거 하는 거예요. 예, 요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1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보고 사업을 진행하고요. 이게 없으면 이제 진행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영개발 같으면요. 뭐도 고려하냐면 이 편익에 사회적 편익이 있죠. 예, 이것도 고려하고 이 비용 안에는 외부 비용도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영개발 할때 방식하고 민간개발할 때 방식이 틀리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실 거는 그 예비적 타당 분석 보게 되면 양거로 2번이 있죠. 개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 이전에 있죠. 이전에 하는 게 이게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에요. 육안 시험에는 요거를 박스로 주고 이게 뭐에 대한 설명이냐 이렇게도 출제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비적 타당성 분석 예타에 대해서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부지 모색 및 확보라고 그랬죠. 이게 개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개발 사업에 적합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냐 이거죠. 근데 토지 소유자의 어떤 이제 팔 의사가 없거나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거꾸로 이 토지 소유자를 투자자로 우리가 유도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지를, 그러니까 현물 출제하는 방식이죠. 예, 그런 식으로도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부지가 확보가 되면 여기 타당성 분석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대충 해보는 건데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법적인 타당성 분석이 있고 기술적인 거. 그 다음에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있으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결과는 모든 개발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 마지막에 175쪽의 하단에 가면은 굵은 글씨로 해놨죠.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안은 개발업체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경우죠. 이제 그거 이제 타당성 분석 단계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금융 단계라고 하죠.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부동산 개발 금융이 있죠. 예, 이거를 조달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레이트 파이낸싱이 있죠. 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죠.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건설 단계는 이제 시공사를 선정을 해서 이제 건설이 들어가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게 무슨 단계인데? 마케팅인데 요거는 마지막에 있어도 요거는 개발 사업의 초기 단계 있죠. 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마케팅을 할 때는 분양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를 예, 둘 중에 하나죠. 분양이 잘 안 되면 임대를 할 수도 있으니까. 임대할 때는 거기 나온 것처럼 중요 임차자 있죠. 그 다음에 정박 임차자 있죠. 예, 이게 이제 정박 임차자를 우리가 앵커 테넌트라고 그래요. 얘네가 중요한 거예요. 앵커라는 게 앵커 역할을 하는 이제 있는데 만약에 이게 상가 뭐 이렇게 분양하잖아요. 분양할 때 여기에 영화관이 있죠. 예, 얘를 끼고 들어가는 이유는 영화관이 있으면 영화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일단은 고객의 수요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다른 이제 입점하는 사람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이 상가 건물을 찾는 뭐가 있으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그러면 군소 임차자를 유치하기가 좀 더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영화관이 들어왔다 그래서 반드시 분양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뭐 요즘 같은 이런 사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영화관이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요즘은 그 영화관에 와서 관람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은 폰으로 이게 짧게 짧게 이렇게 보는 걸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얘네들을 확보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중에서 이렇게 제목을 뽑아서 하나씩 쓸 수도 있고요. 여기서 하나만 가지고 개만 집중으로 해서 하나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의 위험이라고 있죠. 근래 또 위험에 대해서 한때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개발의 위험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법적 위험이라고 있죠. 예, 법적인 위험이라는 거는
요게 각종 인허가에 관련된 것 있죠. 예, 그 다음에 지역 주민하고의 뭐 갈등이 있죠. 예, 이런 게 나타나는 게 법적인 위험이에요. 그죠? 근데 요게 인허가라는 것은 결국은 이거 누가 내주는 거냐면 행정관청이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업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에 해당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법적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용 계획이 확정된 부지 있죠. 예, 이거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게 시험에서 두 번 나온 거예요. 법적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용 계획이 확정된 부지를 사용하는 것이 뭐 낫다. 뭐 이런 식으로 지문으로 쓴 거죠. 근데 이거는 뭐 비일비재 해가지고요. 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들어오고요. 지역 주민하고 뭐 싸우고 뭐 난리 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법이 또 바뀌어가지고 건설사들이 왜 선분양하니까 물건의 하자 여부를 입주하기 전에 다 수리 봐야 된다. 예, 그런데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근데 그게 제재가 좀 약해요.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실상 그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번에도 나온 게 입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위에 물탱크 터져가지고 배관이 예, 그래갖고 그 집도 물난리 나고 그 밑에 층이 있죠. 거기도 천장이 무너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입주한 지 얼마 안 돼갖고 그거를 원래는 누가 해줘야 되냐면 걔네가. 근데 우리 왜 저기 감평에 가면은 관찰감가법이라고 배우죠. 평가사가 직접 관찰하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평가사가 관찰할 수 있는 건 눈으로 보이는 것만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배관상의 문제가 있고 이런 거는 터져와야 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우리나라도 법의 개정이나 재정을 통해 가지고 옛날에는 전혀 이제 신경을 쓰지 않았던 무감각했던 애들이 이제 점점 더 법으로 이제 적용을 받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만큼 사회 구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복잡해지고 요구도 다양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시장 위험이 있죠. 요거는 갑작스러운 이 경기 침체 있죠. 예, 그로 인해서 분양이나 임대 있죠. 예, 이게 잘 되지 않거나 애초에 내정했던 분양가나 이걸 받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걸 우리가 시장 위험이라고 그래요. 요즘 이제 건설사들이 또 많이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냐면 선분양 있죠. 우리가 이제 그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게 이제 개발 사업이 이제 100% 완공이 되는 시점인데요. 거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위험. 이게 가치. 그러니까 개발 사업 초기에는 위험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발업자가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선분양을 채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발 사업 초기에 매도를 하게 되면은 이게 수분양자라고 그러죠. 주택 매수자에게 개발 사업에 관련된 위험을 떠넘기죠. 근데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은 받을 수가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행하는 게 시장 위험에 이제 대처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나오는 게 비용 위험이라고 있죠. 비용 위험이라는 것은요,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되거나 아니면은 인플레 있죠. 예, 인플레 등에 의해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어떻게 돼요? 예, 커졌을 때 나타나는 거죠.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 있죠. 근데 이거를 채택한다고 해서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는 건 아니에요. 최대가격 보증계획은 여기 이렇게 뭐 50층짜리 주상복합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사비가 만약에 한 5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 이제 시공사 있죠. 예, 얘하고 개발업자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50억으로 정했으면 이 한도 내에서 얘가 책임 완공시켜줘야 돼요.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커지는 건 얘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얘가 판단을 잘해야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되면 얘네 입장에서는 부실 시공의 문제. 나중에 얘네가 분양까지도 하게 되면은 분양가 책정이 높아진다고요. 그러면 예상했던 것만큼 분양이 잘 안 될 수도 있죠. 현실적으로 쓴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저기 몇 년 전에 그 부산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도 이 방식으로 그때 해갖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았던 거죠. 자, 어쨌든 뭐 이런 거예요. 제목을 보고는 크게 뭐 구별하지 못할 내용은 없다는 얘기죠. 이런 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게 되면 그 박스에 부동산 개발 사업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조합의 사업성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해놨죠. 이것도 시험에서 한 세 번 나왔어요. 세 번 나왔는데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음 중에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걸 고르라 이렇게 해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재건축 사업이 있죠. 거기에 보시면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가 상승하게 되면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이익이잖아요. 용적률이 할증이 되거나 이주비 대출금리가 하락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건설 자재 가격이 상승하거나 조합원의 부담금이 인상이 되거나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거나 또는 기부 체납이 있죠. 이게 관할 이제 그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기부 체납을 얘기를 할 수 있죠. 뭐 이번에 무슨 도서관이 필요한데 그거를 좀 지어달라. 뭐 이런 시설을 더 요구, 추가로 요구함에 따라 조합원들의 부담이 점점 커진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이게 시험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게 몇 개냐 고르라. 뭐 이렇게 나온 거죠. 박스로 주고. 근데 지극히 뭐 상식적인 선이기 때문에 크게 뭐 어렵거나 하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라고 있죠. 예. 예전에는 이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 대한 것도 꾸준히 활용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근래 쓰게 되면 지문 정도로 아마 확인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요, 시장 분석하고 무슨 분석이 있다. 예, 경제성 분석이 있는데 선행 분석이 무슨 분석이냐면 시장 분석이고요. 후행 분석이 경제성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타당성 분석의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지역 경제 분석하죠. 지역 경제 분석, 그다음에 시장 분석, 그다음에 시장성 분석이 있을 때요. 예, 여기가 시장 분석이에요. 이게 선행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 분석이라고 있죠. 여기가 이제 경제성 분석이죠. 이게 후행 분석이고. 이거 순서도 물어봤어요. 네, 올바른 순서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한번 나오면 끝이라고 봐야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시장 분석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이거죠. 예,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죠. 지역 경제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동산 개발 사업은 부동산 수요가 많은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경제 분석을 통해서 개발 사업에 영향을 주는 모든 뭐를 분석하는 거예요. 예, 수요 요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냐면 경제 기반 분석이 있죠. 예, 그래서 입지 개수하고 경제 기반 승수 있죠. 이걸 대입해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수요가 많은 곳에다가 개발 사업이 추진이 돼야지만 개발이 잘 될, 분양이 잘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기반 산업이 있죠. 예, 기반 산업의 성장이나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그죠? 이번에 왜 저기 우리나라의 그 조선 쪽에 불황이 쭉 지속이 됐다가 이번에 이라크인가 어디 쪽에서 수주를 엄청 많이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갑자기 뭐 지금 뭐 24시간 뭐 돌아가고 뭐 야근해야 되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갑자기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채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울산에 가면 H중공업이라고 있죠. 그러면 얘가 이 지역의 기반 산업이에요. 그러면 기반 산업에서 만약에 고용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이렇게 채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집하고 직장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필요한 또 시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비기반 산업이에요. 그러면 비기반 산업이 이렇게 또 필요하죠. 그러면 비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얘들을 또 고용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무슨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가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더라.
그러면 이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단 오게 해서 직장을 잡게 되면은 주거가 필요하잖아요. 주거 공간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분석하는 게 무슨 분석이다. 그게 이제 지역경제 분석이고요. 근데 이제 시장 분석은 뭐냐면요. 요거는 시장을 세분화하고 시장을 뭐 한다는 얘기냐면 차별화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수요를 개발회사가 다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가장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을 세분한다는 얘기는 연령대를 다 세분해가지고 그중에 가장 내가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이 있죠. 예, 걔네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가 원하는 특정한 부동산이 있죠. 예, 특정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있죠. 예, 이거를 분석을 해서 어떤 형태의 부동산을 공급하는 게 유리할 것이냐를 판단해요. 그리고 이제 시장성 분석을 통해서는 전 단계에서 조사한 요 특정한 부동산이 있죠. 얘가 분양이 됐을 때 시장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예, 이거를 조사하는 게 무슨 분석? 시장성.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매매 또는 임대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무슨 분석이 있냐면 그게 흡수율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또 추가로 나온 거예요. 흡수율 분석은 과거라든가 예, 또는 현재의 자료 있죠. 이거를 토대로 해서 뭐를 추정하는 거냐면 미래 수요를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알아두신 게 과거 또는 뭐 현재 있죠. 예, 현재 자료를 토대로 해서 예, 미래 수요를 우리가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재 뭐 수요를 예측한다면 틀리겠죠. 어디에? 미래인 거예요, 미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장 조사가 이루어지면요. 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이 자료를 토대로 재무적 타당성 분석은 여기서 시장 조사 했잖아요. 그러면 이 개발 사업에서 예상되는 수익률이 있죠. 예, 이걸 가지고 과연 투자자 있죠.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 예, 이거를 조사하는 게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무슨 분석이에요? 투자 분석. 이게 최종이에요. 그럼 얘는 여러 개의 개발 대안이 있겠죠. 예, 그 중에서 가장 뭐가 될 수 있는 애? 최고 최선의 이용이 될 수 있는 예, 이 대안을 선택하는 거. 이게 과정이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요점만 얘기한 드린 거지 이거 되게 복잡한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 그 범주를 벗어나서 물어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눈에 말씀드리지만 1차는 시간 싸움이에요. 1차는. 그래서 시간 조절을 이거 시험 한번 봐보신 분들은 알아요. 시험을 보시면 제한된 시간 안에 학개론 풀고 민법까지 풀어야 되니까 마음이 급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시간이 훌쩍 가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장 가시면은 시간 배정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1차는 시간이 난이도예요. 시간이. 그 시간 조절을 실패하시면은 몰라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풀지를 못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풀어서 답을 맞춰도 60점인데 찍어서 답을 맞추려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시험장 가기 전에 기도해봐요. 소용없어요. 찍는 게 답이 되게 해주세요. 이래봐야 그게 답이 되겠냐고요. 그죠? 예? 저 양반이 안 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에요. 그죠? 뭐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도 있죠. 예, 그런 거하고 시험에 찍은 것 다 답되게 해주세요. 이런 건 안 받아준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해진 시간 안에 풀려고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연습을 언제 해보셔야 되냐면 모의고사 볼 때 모의고사 보면서 왜냐면 제가 만약에 이 학개론 시험에 여러분들 테스트한다고 쪽지시험 이렇게 보잖아요. 그걸 학개론밖에 못 보잖아요. 민법이랑 같이 두 과목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건 모의고사 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서 시간 조절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죠? 모의고사는 보시나요? 네? 모의고사를 보셔가지고 그 데이터가 나와야 그게 어떻다라고 알려드리죠. 그죠? 예. 그러니까 웬만하면 봐두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180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상단에 양가로 3번에 시장성 분석이라고 해놨죠. 굵은 글씨로 해놨잖아요. 예, 그게 시험 지문에 많이 인용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참고란에 들어가게 되면 흡수 분석에서 흡수율 분석이라고 있죠.
예, 그래서 거기 양가로 이번에 보면 흡수율 분석은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미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미래 추세라는 게 미래 수요예요, 수요. 수요를 예측하는 게. 그만큼 미래 수요는 우리가 예측하는 게 쉽다, 어렵다. 예, 어렵단 얘기예요. 근데 결국 쓸수 있는 자료가 과거 또는 현재 자료밖에는 활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옆 페이지 가시면 경제 기반 분석이라고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게 경제 기반 분석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게그 모형 안에 보게 되면 경제 기반 분석에서는 경제 구조가 단순히 몇개 그룹만 있다고 보냐면요. 두 개. 그래서 기반 산업이라는 게 있고 뭐가 있다. 비기반 산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의미를 이제 그래서 기반 산업이라는 건요. 그 지역에서 생산해서 외부로 뭐 하는 산업? 수출하는 산업이 기반 산업이고요. 비기반 산업이라고 있죠. 그 지역에서 생산해서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개념인 거예요. 외부로 수출하는 개념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2층에도 여기 옆에 보면은 약국이 있잖아요. 예, 저기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는 이 도시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은 여기서 생산해서 외부로 뭐 하는 거예요? 수출하는 산업이라고요. 그래서 이 기반 산업이 성장하면은 비기반 산업도 성장하게 돼 있어요. 고용 창출 효과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요. 예, 경제 기반 승수라는 게 있고요. 한 페이지 맨 마지막에 하면 입지 개수라고 해놨죠. 예. 그래서 이제 입지 개수를 토대로 그 지역의 주된 산업이 기반 산업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입지 개수를 이제 구하는 공식이 있죠. 공식이 이제 82 상단에 들어가 있죠. 박스에. 자, 이 공식을 우리가 대입을 해서 보면요. 뭐를 알수 있냐면, 예를 가지고 전국의 X산업에 대한 고용률 있죠. 분의 A지역 X산업의 고용률 있죠. 예, 이거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이걸 계산해서 나온 수치 있죠. 예, 그게 1일 수도 있고,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1보다 크면 이 산업이, 이 지역의 무슨 산업? 기반 산업이고, 1보다 작으면 비기반 산업. 이거는 전국 평균하고 똑같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울산 지역에 자동차 산업이 있죠. 그러면 전국의 전 산업의 고용자 수분에 전국의 자동차 산업의 고용자 수 있죠. 하고, 울산 지역의 전 산업의 고용자 수분에 울산 지역의 자동차 산업의 고용자 수 있죠. 그럼 울산 지역은 걔가 특화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수치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 높으면 그럼 울산은 자동차 산업이 무슨 산업이다? 기반 산업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얘를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보는 방법이 그 밑에 가면은 계산 문제 나와 있죠. 각 지역의 산업별 고용자 수가 다음과 같을 때 A 지역 X 산업과 B 지역 Y 산업의 입주 개수를 올바르게 계산한 걸 물어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라고 이렇게 명시해 놨어요. 근데 거기 보면 먼저 전국의 전체 고용자 수 있죠. 고용자 수가 몇 명이겠어요? 400명이죠. 400명이고 그중에 X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얼마가 되겠어요?
예, 240명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얼마 나오겠어요? 예, 이렇게 출제자가 맞춰줘요. 46에 24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A 지역에 X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죠. 예, A 지역은 몇 명? 전체가 200명이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X 산업의 고용자 수가 얼마예요? 100이죠. 그러면 0.5잖아요. 그죠? 그러면 0.6분의 0.5잖아요. 예,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0.8333 이렇게 나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예, 여기서 이제 물어본 것은 셋째 자리까지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0.833까지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 0.83 있죠? 예, 여기까지 물어봤으니까. 시험에서 나온 거는. 자, 그러면은 이제 A지역 Y산업에 우리가 입지계수는 얼마로? 0.83으로.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가 B지역 Y산업을 물어봤죠. 자, B 전체에는 이렇게 돼 있죠. 400분의 Y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 160명. 왜냐하면 여기서 400 중에 얘가 240이니까 얘가 400 중에 160이죠. 근데 요거는 0.4가 되겠죠. 4416이니까. 요거는 그냥 준 거죠. 얘가 0.6이니까 얘가 0.4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자, B 지역의 Y 산업 보면은 200명 중에 얼마? 60명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0.3 나오죠. 2, 3은 6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0.75 나오죠. 이게 답이었어요. 0.83하고 얼마? 0.75. 그런데 이제 계산이 싫으신 분들은 이 조건 자체가 싫은 거죠. 박스 안에 이걸 뭐를 집어넣어야 되면 뭐 이런 것 있죠. 예, 그게 싫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산에 대한 거는 나중에 우리가 또 뭐 문제 풀이 할 때 많이 또 다뤄보시게 되겠지만 어쨌든 뭐 이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게 0.83하고 0.75잖아요. 그럼 얘네는 기반 산업은 아니란 얘기죠. 1보다 커야 되니까. 그럼 비기반 산업이라 할 수 있죠. 두 개가. 그 다음에 이제 앞 페이지로 돌아가셔가지고, 예, 거기 보면 경제기반 승수라고 해놨죠. 예. 예, 경제기반 승수에 대한 거는요. 예, 거기 보면 지역의 경제 규모는 지역의 수출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커지게 되고요. 이때 경제기반 승수라는 것은 지역의 기반산업 한 단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경제기반 승수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볼 때 지역의 총고용인구 있죠. 예, 총고용인구는 두 개를 합한 거죠. 기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비기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죠. 예, 다 합한 게 총고용인구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경제기반 승수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1-5. 예, 비기반 산업 비율 있죠. 예, 거기 이제 예, 박스에 보시면 이제 그렇게 돼 있죠. 분의 1이라는 얘기는 이게 기반 산업 있죠. 기반산업 비율분의 1과 같다는 얘기죠. 1이라는 게 이거 두 개를 합한 게 1이겠죠. 총고용인구. 거기서 비기반산업을 빼면 기반산업 비율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경제기반 승수를 이렇게 구하고 난 다음에 기반산업이 성장했을 때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죠. 예, 그걸 우리가 계산하려고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해드린 거죠. 이게 이제 경제기반 승수 효과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경제기반 승수 효과를 따져볼 때는요. 여기 델타 T라고 해놨죠. 예, 이거는 도시 또는 지역 전체 있죠. 지역 전체의 고용, 인구
예, 소득 등의 변화분을 얘기를 해요. 여기 있는 델타 B 있죠. 얘는 뭐 얘기하냐면 기반산업이 있죠. 기반산업의 고용, 인구, 소득이 있죠. 예, 소득 등에 대한 변화분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1-n분의 1이 있죠. 예, 이게 이거예요. 이게 경제기반 승수예요. 그죠? 그러면 조건을 주죠. 이번에 기반산업에서 1,000명을 고용했어요. 그러면 이게 도시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 있죠. 그건 경제기반 승수의 크기에 따라 틀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만약에 기반산업 비율이 있고요. 비기반산업 비율이 있을 때 얘가 만약에 그 20%고요. 얘가 80%래요. 비기반 승수하는 게.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1-0.8분의 1이잖아요. 그죠? 80%니까. 요거 빼면은 0.2분의 1이죠. 예, 0.2분의 1을 계산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예? 5 나온다고요. 5. 이거 계산하면 5 나와요. 그러면 1,000명 고용하죠? 그럼 얘가 5잖아요. 그러면 도시 전체로는 5,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때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식당도 필요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술집도 필요하고 뭐 학원도 필요하고 하면은 그거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또 종사하는 사람들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럼 걔들의 고용 창출이 추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비기반 산업 비율이 80%가 아니라 90%래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10%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기반 산업 비율이 크고 기반 산업 비율이 작아지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1-0.9분의 1이죠. 예, 그러면 1에서 0.9 빼면 0.1 나오죠. 0.1분의 1 하면 10 나온다고요. 그러면 1,000명 고용하면은 도시 전체로는 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기반 승수 효과는 기반 산업 비율이 작을수록 비기반 산업 비율이 클수록 경제 기반 승수 효과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이 지역은 이 회사가 먹여 살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개에서 자주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그 울산에 가면 동구 서구에 따라 자동차하고 이 조선업 그 중공업이 있잖아요. 걔네는 그게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왜 관련된 산업들이 있죠? 하청회사든 뭐든 걔들이 다 들어와서 자동차 산업에 관련된 종사한 사람이 태반이라는 얘기예요. 거기는. 근데 만약에 자동차 산업이 침체하죠. 예, 네, 그러면 뭐 해고가 이루어지고 구조조정 들어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역 경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군산에 왜 GM공장이 있었잖아요. 걔네가 그때 거기에 기반산업이었다고요. 근데 걔네 폐쇄됐잖아요. 그럼 결론 어떻게 돼요? 지역경제가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왜 중국 애들도 그 삼성전자 공장이 거기서 철수했잖아요. 예, 철수하고 난 다음에 그 주변 도시까지도 그 타격이 상당히 큰 거죠. 고용 자체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거기 종사하는 사람이 수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연간산업으로. 그래서 걔들을 보고 임대 아파트 이런 거 무진장에 지어놨는데 삼성이 철수하니까는 종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외지로 나가버리니까. 그러면 공실이 늘어나죠. 그러면 거기다 투자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모형을 우리가 갖고 기본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것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 수요가 많은 곳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보질 못하고 들어가면은 분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분양이 안 되죠. 그럼 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면 부동산 개발의 유형이라고 또 이렇게 돼 있죠. 예, 거기 보면은 이제, 예, 신개발이 있고 뭐가 있어요? 재개발.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방법에 따라서 있고, 거기다가 이제 그 박스 밑에 가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정비사업상의 구별이라고 해놨죠. 예.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재개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재건축 사업이 있을 때. 작년에 요게 나온 게 재개발이 나왔어요. 작년에. 근데 그 이전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죠. 이게 주거환경 정비사업이었었다고요. 그때도 얘도 용어로 나왔던 거예요. 이게 법령이 바뀌면서 이게 원래 여섯 개로 있던 애들이 어떻게 돼요? 축소된 거예요. 세 가지로. 예. 그리고 또 법이 새로 만들어진 게 빈집 및 소규모 주택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옮겨가는 게 요즘에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게 뭐냐면 소규모 단위로 쪼개서 왜 개발하는 것도 있죠. 도심지에서. 그것도 용어 정도는 정리를 해놓는 게. 그게 공법에서 만약에 인용을 안 하면 그게 가로주택 정비사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용어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는 뭐 시험상에서 그렇게 인용해. 그때 저희가 구별해 드릴 때 재개발 사업이 있고 뭐가 있어요? 예, 근데 재개발 사업은 기반 시설이 어떻게 돼요? 열악한 거예요.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그때 발열이라고 해줬어요. 근데 여기 재건축 있죠? 얘는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거든요. 그죠? 혹시 나오면, 예, 그렇게 붙어가지고 구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거는 왜 해드린 거냐면 1, 2차를 같이 공부하는 분들은 구별을 쉽게 해요. 어쨌든 들어봤으니까. 근데 학개론만 하게 되면 1차에서는 이거를 심도 있게 다루진 않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용어상에서 넣어드린 이유는 뭐냐면 시험에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얘가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근데 개정이 된게 이게 한 2년, 3년 전에 개정이 됐어요. 근데 나온 거는 작년에 나온 거예요. 혹시 바로 내지 않을까? 근데 요즘은 한 템포를 쉬어서 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용어 정도는 그렇게 예, 수정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면 참고란에 보면 주택조합 있죠? 예, 주택조합의 구성이 지역주택조합, 그 다음에 직장,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 있죠? 요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게 작년 시험의 답이었어요. 작년에.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학개론에서 주택조합을 우리가 다루지는 않잖아요. 그죠? 주택조합 어디서 배워요? 공법에서 배운다고요. 근데 공법에서는 나올 만한 난이도가 아닌 거예요. 근데 학개론에 들어오니까 이게 위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 이런 게 있었어?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그 작년에 그래서 이거 안고 쓰러진 사람들 많았단 얘기죠. 그래서 작년에 한네 문제 정도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공법적인 요소. 뭐 이런 게 있어갖고, 그래서 작년에 힘들었다는 건데, 그래도 60점은 넘겨서 맞을 수 있게끔 난이도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거는 몇개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웬만큼 하면, 그죠? 60점은 맞을 수 있고, 난이도 쉽게 나오면 70점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계산을 벌이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용어를 놓치지 마시고, 잘 정리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나중에 이제 시험이 임박하면 선생님 어쨌든 간에 정리해서 줄거 아니에요.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 이거 줄거 아니에요. 그거를 받아서 시험장 가서 활용하려고 그러면 최소한의 용어는 접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혀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러면 안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나저나 뭐 요즘은 딱 이렇게만 또 나와서 들으시나 보죠? 점점 더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되나 보죠? 예? 각 분단 대표들만 지금 나와서. 그죠? 쉽지 않은 경우죠, 참. 그래서 어쨌든, 예,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공영개발 방식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공영개발 안에 가게 되면 그 공영개발이 있고 그 옆에 가면 환지개발이 있죠. 요거는 그 단독으로 문제가 두번 나왔는데, 우리가 이건 이제 정책 쪽에도 가게 되면 공영개발 방식이 있고 환지개발이 있잖아요. 근데 환지니까 토지를 뭐 하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죠. 바꿔줄 때 원래 토지 소유자 있죠? 그 사람에게 무상으로 바꿔주는 개념이지. 그 사람에게 매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매각한다고 해서 틀리게 준 거예요. 이 방식을. 그래서 이제 요 개념 정도 있죠? 그래서 택지가 개발되기 전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해서 택지가 개발한 후에 개발된 토지를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를 매각하는 방식이다라면 틀리는 거예요. 근데 이 환지 개발 방식을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배우는 거죠. 도시개발법에서. 원래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었는데, 원래 토지구획 정리 사업법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 법이 도시개발법으로 흡수돼 버린 거죠. 그래서 용어 정도 이렇게 예,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뒤로 나오는 민간 개발 방식이라고 있죠. 예, 거기는 별표 하시는 거예요. 별표를. 예. 그래서 별표 하신 분들은 잠깐 쉬었다가 또 해보시죠.